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장 6개월 동안 3가지 브랜드의 오페라색 내광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그 결과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브랜드의 물감을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 물감은 국산 브랜드인 미젤로사의 브라이트 오페라색 테스트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윈저앤뉴튼사의 오페라 로즈, 그리고 세 번째는 콜베인사의 브라이트 로즈 색깔을 준비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종이는 RC356g 중목으로 준비를 해서 실험을 했고요. 자, 실험을 시작한 날짜는 작년이죠.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써두었고요. 자, 저도 지금 6개월 내내 안 까봤는데요. 먼저 각 물감의 가격과 그리고 적혀있는 내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뜯어볼게요. 자, 먼저 국산 브랜드인 미젤로사의 브라이트 오페라 색깔은 B등급입니다. ABCD에서 알파벳이 더 뒤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브라이트 오페라 색깔은 B등급이고요. 내광성은 별 5개 중에 2개입니다. 그다지 내광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적혀 있고요. 가격은 4,700원입니다. 세 가지 물감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자,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같이 뜯어볼게요. 오,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런 오페라색이 많이 빠지고 주황색 기운이 올라온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오, 진짜 신기하네. 저희 집이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편인데 베란다에 거기에 6개월 동안 놔뒀었거든요. 오, 진짜 변색이 있네. 신기하네요. 나중에 더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다른 거 마저 다 뜯어보고요. 자, 두 번째 윈저앤뉴튼의 오페라 로즈 색깔은 시리즈 2입니다. 1, 2, 3, 4, 5에서 역시나 숫자가 커질수록 고가로 올라가는데요. 오페라 로즈 색깔은 시리즈 2번이고요. 가격은 14,7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윈저앤뉴튼은 최고 내광성은 짝대기 하나를 주고 있고 아주 높은 내광성은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물감은 아예 그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내광성은 좀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윈저앤뉴튼의 오페라 로즈 색도 뜯어보겠습니다. 오, 미젤로 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우리 마저 뜯어봐요. 자, 이번에는 홀베인이죠. 홀베인은 일본 브랜드의 물감이고요. 자, 이 브라이트 로즈 색깔은 B 시리즈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6,100원입니다. 내광성은 이렇게 별 표시로 하고 있는데 내광성 역시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물감 중에서는 내광성이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오, 많이 날아갔네. 육안으로 확실히 보이네요. 아, 너무 재밌다. 아, 육안으로 너무나 확실히 보여가지고 이 결과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데요. 자, 이제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자, 먼저 미젤로사의 브라이트 오페라 색깔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저는 육안으로 확실히 보이거든요. 색감이 많이 변했다는 게 주황색 기운이 많이 올라오고 오른쪽은 굉장히 선명하고 예뻐요. 사실 이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딱 발색했을 때, 그러니까 빛을 받지 않았을 때 색감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형광기운이 많이 돌고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개월 동안 햇빛에 둔 결과 많이 날아갔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최초로 튜브 물감을 개발했고 화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정말 전통이 있는 윈저앤뉴튼 물감이죠. 오페라 로즈 색깔은 이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었어요. 자, 가격을 볼게요. 윈저앤뉴튼은 14,700원이에요. 13ml에. 그리고 홀베인은 6,100원입니다. 그리고 미젤로는 5,000원이 안 돼요. 4,700원입니다. 역시나 뭐다? 미술 재료는 가격 값을 한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 값어치를 확실히 보장을 해준다. 라는 거를 오늘 또 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 홀베인 물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 좋아하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왜 아쉬운지. 색감이 진짜 많이 날아갔어요. 거의 다른 색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홀베인과 미젤로는 조금 많이 날아가서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왜 더 비싼지 확실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나는 꽃 그림 많이 그려서 또는 오페라색을 정말 좋아해서 정말 많이 쓰고 싶은데 내광성이 걱정이 된다. 그런데 어떤 물감이 내광성이 좋은지, 특히 오페라색에서 내광성이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 영상으로 딱 정리가 됐죠. 윈저앤 뉴튼의 오페라 로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모두 다 돈을 주고 내돈내산한 브랜드이고요. 정말 정직하게 10월 26일부터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개월 동안 제가 세 가지 브랜드의 오페라색 내광성 테스트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